066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체리브로입니다. 체리브로, 은는 동사는 계육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직계 열화 업체이며 사업 부문은 육계 부문, 육가공 유통 부문, 종계 및 부화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원재료 및 자태와 육성 기술,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하고 육계를 공급받고 있는 육계 계열화 업체 중심으로 육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동사는 달고기의 생산 공급, 유통과 관련된 전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육계 계열화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91년 9월 독일 처리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3년 공장을 준공하고 계육 생산을 위한 육종, 독일, 계육 판매와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6개 부문은 동사, 육가공 유통 부문은 주, 델리퀸, 종계 사육 및 부화 부문은 주, 한국원종이 담당하며 계열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H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에 인수한 주, 체리푸드를 통해 동사의 원료육을 이용한 육가공 시장에 진출.재무 -종란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육계, 사료, 병아리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운반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잡손실 감소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생산성 저하로 육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 영향에 따른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로 달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30일 13시 20분 기준 장중 체리브로의 시가총액은 5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체리브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0위입니다. 체리브로의 상장 주식수는 4,687만 3,305주입니다. 체리브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체리브로의 퍼은 11.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2배, 13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7억 원, 21억 원, 1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73억 원, 마이너스 280억 원, 91억 원입니다. 체리브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8번지 57%이고 유보율은 56.8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8.3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57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7.93이며 전일 대비해서 4.70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리브로의 2023년 5월 30일 13시 20분 기준.